함수 fx, 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16은 x는 1에서 0이고, fx를 미분한 도함수인 3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24를 보았을 때 2와 4에서 극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fx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gx를 구간별로 나눠보게 되면, fx가 0보다 큰 x는 1보다 큰 구간에서는 fx를 따라가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즉 x는 1 이하인 구간에서는 0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닫힌 구간 0부터 t에서 함수 gx의 최대값을 ht라고 합니다. 이 ht를 이제 gx 그래프 위에 나타내 보면 이런 그래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역 니은티귿의 판단을 한번 해보자면, 우선 g'2에서 0이라고 하였는데, gx는 2에서 극점을 가짐으로 0이 됩니다. 기울기가. 그래서 기역은 맞습니다. 다음, 니은은 1부터 2까지 ht를 적분한 값이 4분의 11이냐라고 하였는데, 1부터 2까지는 gx, fx, ht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를 이제 이용해서 1부터 2까지의 ht를 적분한 값은 1부터 2까지 ft를 적분한 값과 같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여 만약에 값을 구하게 되면 4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맞고요. 마지막으로 1부터 5까지 ht를 적분한 값에서 1부터 5까지 gt를 적분한 값을 구하면 4분의 27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아까 구했던 이 ht와 gx의 이제 함수 간의 관계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1부터 5까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1부터 5까지를 봐주면 이제 2부터 5까지의 요만큼의 넓이가 바로 디귿에서 말하는 이 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게 되면 2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5-2의 4제곱 곱하기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2분의 1을 해주면 20, 81이므로 4분의 27이 나오게 됩니다.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의 식을 이용해서 f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건 가에서 함수 절대값 fx는 fx의 그 값을 갖는 x의 개수는 함수 fx의 그 값을 갖는 x의 개수의 3배임을 이용해야 합니다. fx의 그 값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fx를 미분한 도함수인 4x제곱 플러스 3ax제곱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제곱 곱하기 4x 플러스 3a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0에서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마이너스 4분의 3a에서 극소값을 갖는 함수의 형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fx의 그 값의 개수는 하나임을 알수 있고요. 그렇다면 함수 fx의 절대값의 그 값의 개수는 3개가 될 것입니다. 함수 fx의 절대값의 그 값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x축의 높이, x축과 b와의 관계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fx가 만약에 fx의 극소값과 x축이 접하는 첫 번째 형태면 그 값은 그대로 한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fx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함수 값과
극속값의 사이에 x축이 존재하게 된다면 두 번째 케이스처럼 그 값은 3개가 됩니다. 그리고 fx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x에 접해서 x축이 그려지게 되면 세 번째 경우처럼 그 값은 3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x축이 만약에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위에서 존재한다면 네 번째 케이스처럼 그 값은 3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가에서 fx의 절대값에 그 값을 갖는 x의 개수가 함수 fx의 그 값을 갖는 x의 개수의 3배라고 하였으므로 3개가 돼야 하는데 첫 번째 경우는 한 개이므로 가의 조건에 위배됩니다. 두 번째로 함수 fx의 절대값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홀수개라고 하였는데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모두 두 개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건 나에 위배되어 옳지 않고 3번 케이스가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함수의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를 이용해서 3번 그래프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짓자면 fx의 절대값의 최대값이 f3의 절대값이라고 하였으므로 f3에서는 그 값을 가지는 함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래에 있는 함수에처럼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비율관계 4차 함수의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3대 1 여기가 3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3대 1을 이용하게 되면 이 다시 만나는 x의 값은 4가 되고 1을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함수 fx를 함수 fx에 있는 a와 b의 값을 구해보자면 우선 f'의 3은 0이고 그러므로 f'3은 요식을 이용해서 108 플러스 27a는 0 이므로 a는 마이너스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0이 x축과의 교점이므로 f0은 0이다를 이용해서 b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fx의 함수를 구할 수 있고 여기다가 5를 대입한 값인 625-500은 125 즉 f5의 값은 125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gx의 그래프는 fx가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에서는 fx를 따라가고 fx가 절대값 x보다 큰 x의 범위에서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건 가를 보았을 때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하므로 y는 fx와 y는 절대값 x의 교점에서는 접해야 합니다. 즉 기울기가 같아야 합니다. 이와 f0이 0인 4차 함수 fx임을 이용해서 경우를 두 가지로 쪼개볼 수 있는데 f0이 0이므로 0에서 fx와 x의 절대값의 함수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접해야 하는데 경우를 두 가지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는 원점에서의 접선이 y는 마이너스 x인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원점에서의 접선이 y는 x인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는 x는 a에서 극소일 때는 a가 이렇게 되는데 a가 음수라고 하였기 때문에 조건에 위배됩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경우는 두 번째 경우임을 알 수 있고 함수 fx와 절대값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fx의 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fx와 x의 절대값의 또 다른 교점의 x좌표를 알파로 잡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점에서의 접선이 y는 x이므로 f'0은 1이 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구한 식을 미분하면 f'x 플러스 1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x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1이 되고, 그러므로 2는 마이너스 2의 알파 세제곱이 됩니다. 즉, 알파는 마이너스 1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위에서 구해야 하는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1을 여기에 넣어서 교점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적분한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넓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식은 2x,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고, 1을 적분하게 되면 값은 10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그러므로 10 더하기 1인 11이 됩니다. 후쿠시마 문제 2, 1번입니다.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2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에 나타난 이 식에 0을 대입을 하면은 f0 곱하기 g0은 0이다 라는 식을 도출해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에서 g0은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통해서 f0은 0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식을 변형을 해서 gx는 fx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라는 것 또한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 따르면 방정식 gx는 0에 실근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g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도 그 0이라는 값이 나오는 실근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f-1은 0이다 라는 것 또한 도출해 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f0은 0이고 f-1도 0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 fx의 식을 적을 수 있는데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fx가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g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에 따르면 g0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g에다가 0을 대입하면 b분의 1이 나오는데 그 값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b가 3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gx의 그래프가 x는 1에서 최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분모가 작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의 그래프라고 하면은 이 꼭지점이 1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게 1이라는 것은 a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a, b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fx 그래프의 전체를 알수 있고, 이제 구하려는 값 f2a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답은 18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3차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5x, 라는 그 식이 있고, 세시수 KAB가 있는데, 이 함수가 GX라는 함수를 정의를 내리고, 이게 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합니다. 이 먼저 그 FX의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거는 FX가 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를 근으로 가지는 3차 함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gx의 함수를 구하려면은 k의 값을 경계로 해서 k보다 작은 것은 fx, 그리고 k보다 큰 것은 fx에서 a,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fx의 값의 그 값의 x 좌표를 구해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루트 2보다는 더 작은 데에다가 극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또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k값 k, k세제곱 마이너스 5k라는 값이 있으면은 그게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k에서의 기울기가 평행이동을 하는 시작점과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이 함수가 그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은 마이너스 k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세제곱 플러스 5k에서 k, k세제곱 마이너스 5k로 평행이동을 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는 그 x, a는 2k이고 b는 2k세제곱 마이너스 10k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k 값이 뭐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루트 2에서 루트 5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k가 루트 2에서 루트 5 사이에 존재하면은 문제에 따르면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할때 함수 ht는 이두 구역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네 가지 점에서 불연속인 지점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k는 루트 2에서 루트 5 사이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k가 루트 5그 자체일 때도 또 마찬가지로 네 가지 점에서 그 불연속인 지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두 번째 경우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k가 루트 5보다 큰 값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그 fx의 도함수를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x 플러스 p랑 x 플러스 q에서 접하는 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인 값, 그러니까 그 fx의 도함수의 값이 1인 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그 x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 이용해서 이두 접하는 지점에서 그 x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fx 함수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각각 3루트 2랑 마이너스 3루트 2가 나오기 때문에 이두 접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y는 x 플러스 p라는 이 지점은 우리가 마이너스 2루트, 3루트 2라는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점의 좌표를 그 대입을 해서 구하면은 p는 4루트 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y는 x 플러스 q에서의 q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은 그러니까 x 플러스 q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를 대입을 하면은 q는 마이너스 4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그 얼마나 평행 이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a, b 값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p라고 잡아둔 이 점의 좌표 또한 구할 수가 있습니다. p의 좌표는 여기 1에서,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었던 마이너스 2의 좌표에서 그 a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하고 b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한 점, 그러니까 이러한 좌표를 가진 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p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y는 x 플러스 p에다가 이 p 점 p를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이렇게 쭉쭉 정리를 해서 보면은 k제곱은 6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k제곱 플러스 pp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구해보면은 k제곱은 6이 되고 pq의 값은 이두 값을 곱해서 마이너스 32가 되기 때문에 이 1번 경우에서의 k제곱 플러스 pq의 값은 마이너스 26이 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그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냥 fx 그래프랑 a,b로 평행이동한 점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가지는 점이 이런 식으로 만나도록 그리고 x 플러스 q에서 둘다 만나고 x 플러스 p에서 또둘다 만나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두 번째 경우에서는 x 플러스 p라는 이 직선은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한 점의 그 기울기가 1로 가지는 그런 접하는 점으로 설정을 했고 또 L이라는 직선을 뒀고 마지막으로 X 플러스 Q를 더가지고 X 플러스 Q에서는 2, 마이너스 3 루트 2라는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냥 FX 그래프에서의 유일하게 접하는 그런 점으로 설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형태가 성립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계속 한 번씩 만나다가 x 플러스 2에서 그러니까 접하는 점에서 두번 만나고 또 계속 세 번씩 만나다가 이 직선인 L에서도 세번 만나기 때문에 계속 연속이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p, x 플러스 q 이두 점에서만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번의 형태가 성립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형태에서는 q 값은 그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q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를 대입을 해서 구하면은 q는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고 우리가 이런 삼차함수의 비율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게 1대1대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K 값은 2루트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대칭적으로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쉽게 Q는 12루트2라는 거를 계산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번째 경우에서는 K제곱 플러스 PQ는 K제곱인 8, 그리고 P랑 Q를 곱한 값인 마이너스 96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88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K제곱 플러스 PQ의 이 모든 값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88과 마이너스 26을 더해서 답인 마이너스 114, 그러니까 이 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토시마 문제 2, 3번입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그 fx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직 한 점이어야 하는데, 첨점인 1에서 이미 미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 경계가 되는 2의 값은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A와 B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일단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A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고, 또한 이 함수의 값이 같아야 된다,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대입하여서 풀면은 B는 3이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는 x가 2보다 큰 지점에서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다 라는 것을 도출해 낼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fx가 ft보다 작은 걸 만족시키는 실수 x의 최소값을 gx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구간에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t가 그 1보다 작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t 값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ft의 값이다 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거는 그 t 값그 자체입니다. 가장 작은 x를 gt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gt는 t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t가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면, 프티의 값에서 가장 작은 x는 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gt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x 플러스 1,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 대입한 값인 마이너스 gt 플러스 1, 이그 x 마이너스 1에 t를 대입한 값인 t 마이너스 1과 같은 지점에서 gt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과 2 사이에서 GT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가 2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T가 2보다 큰 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T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은 가장 작은 지점인 GT는 이 X 값은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gt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x 플러스 1의 값에다가 gt를 대입한 이 y 값과 또 t에다가 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t를 대입한 이 y 값이 같은 지점이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대입한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gt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구간에서 GT의 값을 모두 구했는데, 이 GT의 값을 그래프로 옮겨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그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그 P분의 Q에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GT의 그래프를 그 0에서 3까지 이렇게 적분한 값은 이 부분의 넓이에서 2에서 3까지의 넓이를 뺀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뒤에 부분을 이렇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를 2에서 3까지 그 정적분한 값을 구해서 그거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계산을 하면은 6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p분의 q가 6분의 1이기 때문에 p는 6이고 q는 1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p 플러스 q의 값은 7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